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몸을 던진 진주 의암바위와 진주성은 말 그대로 호국의 성지라고도 불립니다. 그런데 의암바위 주변 절벽에 친일파 이름이 버젓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이 있었던 진주성입니다. 속성루 절벽 아래에는 의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몸을 던진 곳입니다. 그런데 의암에서 10m도 채 안 되는 곳에서 친일파 이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의암입니다. 제 뒤로 보이는 촉성루 아래 절벽에는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은용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구한말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이은용은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한 인물입니다. 의미 있는 장소에 이렇게 친일파 이름이 새겨진 거는 저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같이 저렇게 이름이 새겨진 거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은용은 이후 이지용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지용이란 이름도 절벽에 새겨져 있습니다. 1919년 3월 3일절 이후에 그 이지용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지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여기다 바위에다가 이제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봅니다. 농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의암 사적비도 관리가 부실합니다. 비석 표면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. 의암 바위는 물론 그 주변 바위에도 누군가 이름을 새겨놓는 등 호국성지 의암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